X 모양으로 딱 유지가 되고 니오펠린 사이에 찍혀 있을 때.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안정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네. 여태까지 1년 내내 계속 뚝뚝합니다. 자, 오늘은 엑스패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서 엑스패스를 할 때는 약간 상황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제 다리 사이에 상대방 다리가 하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엑스패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림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손은 이쪽 오른쪽, 제 손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있는 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손은 여기 옆면에 바지가 많은 곳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뒤로 낮게 빼는 게 아니라 짧게 빼는 게 아니고 뒤로 향! 이런 식으로 높게 빼주시고 그리고 상대방 골반 옆에 찍어주시고 두 번째 스텝을 준다면서 니온벨리 자세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때 봤을 때 제 손이 X 모양으로 딱 유지가 되고 니오펠리가 사이에 찍혀있을 때 이 패스 모양을 X 패스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패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이런 상황이에요. 깃을 하나 잡아주시고 옆면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뒤로 향! 그 다음에 다리 사이에 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릎이 들어가면 이제 지금부터 사이드로 다시 돌아주시면 이게 바로 X 패스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엑스패스 기본 동작을 좀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응용 방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니 슬라이스 동작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이쪽 다리에 막힐 때가 있죠. 아니면은 애초에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상대방 니 슬라이스를 할 것처럼 니 슬라이스를 딱 합니다. 그 상대방이 무릎을 위로 힘을 주다 보면 그게 잘 못 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뒤로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슬라이스를 치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상대방은 이 슬라이스에 대비를 해서 이 무릎을 위로 힘을 줄 거예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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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줄 거예요. 치고 위로 힘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해. 그래서 이 슬라이스 하나 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슬라이스랑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엑스패스 동작인데 점핑 엑스패스거든요. 자, 제가 다리 들어가도 상대방이 골반에 발을 얹어서 이제 제 엑스패스를 이런 식으로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엑스패스를 방해할 때가. 그 이때 점핑 엑스패스를 해주시면 될 때 부분 동작은 이래요. 부분 동작은 먼저 엑스패스는 이 다리를 뒤로 탁 뜨는데 이렇게 해도 이 다리는 계속 막혀있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다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몸을 정면 아니고 측면을 만들어주세요. 측면을 만들어주면서 순간적으로 이 다리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이 다리를 넘어가고 반대 다리가 넘어가서 똑같이 엑스패스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빨리 하게 되면 점핑 엑스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패스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 니온벨에 딱 들어오고 자세가 안정적일 때 이 손을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빨리 놔버리면 이제 상대방이 벗어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마지막에 놔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엑스패스 연습 방법. 다리 사이에 하나. 원, 오케이. 반대로도, 원, 오케이. 반대로도, 원, 오케이. 실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니 슬라이스를 먼저 치고 상대방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하나, 오케이. 다음, 마지막으로 골반에 발이 밟혔을 때. 네, 점핑.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네요. 점핑 엑스패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엑스패스에 대해서 세
세 가지 동작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올해는 이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좀 더 다양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고, 기술 영상 말고도 말도 좀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TV 박수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사원TV 안주입니다. 네, 저 구독자 여러분, 어제 2019년이 곧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뭐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가고 우리 모두 한 살 더 먹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 시작한 게 사범님 그냥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구독자가 1만 명이나 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좀 굉장히 신기하네요. 뭐 내년에도 사실 그렇게 근데 찍을 콘텐츠가 요즘 많이 바닥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어떡해. 예? 뭐 사실이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좀 사실 요즘 따라 영상이 뜨문뜨문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저희가 알아서 생각해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공부해야 하는 거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상 없이 2020년에 또 이제 새해 열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